한 남성이 가위로 생닭이 들어있는 비닐을 뜯어서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모습입니다. 네, 저렇게 내동댕이치더니 이번엔 종이봉투를 찢는데요. 그 안에서는 감자튀김이 우르르 쏟아집니다. 이 남성이 휩쓸고 간 곳은 각종 식자재를 보관하고 있던 창고였습니다. 이 바닥엔 생닭, 빵, 그리고 달걀물로 온통 난장판이 된 모습입니다. 저거 못 팔 텐데. 네, 난동을 부린 이 남성은요,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. 본인이 한 달치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서 저렇게 식자재 창고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심지어 카운터에 있던 전자제품 콘센트를요,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기도 했습니다. 아이고야. 또 계산대에 있던 현금까지 훔쳐서 달아났습니다. 동료 직원들이 말려보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흥분한 상태라서 사람까지 해칠까봐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아니, 월급 달라고 제대로 얘기를 했어야지. 그런데 중요한 건요, 다른 직원들은 다 제때 월급을 받았는데 이 남성만 못 받았다는 겁니다. 네? 회사에 따르면 이 남성이 월급을 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회사에 안 줬다는 거죠. 이 남성 오로지 현금으로만 월급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. 그런데 회사 방침상 현금으로는 줄 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. 이 남성은 결국 점주에게 한 달치 월급을 받았지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경찰에게 체포됐다고 합니다. 약간 좀, 모르겠네요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